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정진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 앞에 놓인 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데요. 여소야대 3당 체제에서 대야 협상은 물론 당 수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잠시 후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 연결해서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초선 의원의 바람 들어보겠고요. 이 로스쿨 입시 비리 의혹 논란, 현대판 음서제라는 주장과 교육부의 조사로 입시 비리가 없음이 드러났다는 정반대의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 전문가는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 20대 총선에서 최소 득표차로 당선된 분이신데요. 연결해서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바람, 20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 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유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초선 의원이 되시는 거니까요. 원내대표 네. 경선은 처음으로 보셨을 텐데요. 예,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협상 통해서 이제 상임위대 정도하고 또 이제 국회 전략도 이끌어가야 되니까 저희들 초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네. 자, 이 비밀 투표니까요. 어느 분 네네. 찍으셨는지 여쭤보면 실례가 될 것 같고요. 정진석 네. 의원이 이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적임자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엔 저희 당이 이제 총선을 패배했잖아요. 네.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심판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개파주의에 물들어, 개파주의로 해서 이제 꿈쳤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당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개파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좋겠다고 봤는데, 정진석 후보가, 개파에 물들지 않은 분이고요. 또, 여야를 그 망라한 그 인적 네트워크가 좋은 분이에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임자가 네.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임자가 뽑혔다. 자, 이번 네, 원내대표 예. 경선을요. 어제까지 저희도 예측을 하면서 이 초선 예. 의원들이 키를 쥐고 있다. 이런 분석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초선 예. 당선자가 지금 이 45명인데 새누리당 내에서 네. 36.9%고요. 지역구가 예. 28명, 비례대표가 17명. 그 어느 때보다 예. 비중이 높더라고요. 그러면 예. 초선 의원이시니까 초선 예. 의원들의 표심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인 것으로 보셨어요? 초선 의원들은요. 네. 원내대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러닝메이트로 나온 정책위 의장 후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정책위 의장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책을 다루는 분이고 네. 앞으로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토론회를 했어요. 그 새 후보가 토론을 했고 네. 러닝메이트도 토론을 했는데 그 정책위 의장 후보로 오늘 토론회에서 김광림 후보가 굉장히 그 잘했어요. 아하, 그 똑똑똑 귀에 들어오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걸 많이 해서 초선들은 거기에도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그 김광림 그 정책위의장 네. 후보가 당의 비전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진석 후보가 김광림 후보의 덕을 봐서 아하. 이번에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되셨는데 네. 그 네, 이제 네. 연설에도 이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진단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뭐 네. 경선 끝났습니다만 이 친박계 네. 대표 주자를 자임했고 그런데도 네. 친박계에서는 단일 후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부인도 나왔었던 네. 유기준 네. 후보 7표에 네. 그쳤어요. 네. 이 나경원 후보도 이 40표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7표, 이 친박의 표심, 어디로 향한 걸로 보십니까? 지금 우리 당에, 네. 친박이라는 개파주의 이미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네. 친박이라는 그런 개파주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이제 또 오늘부터는
그런 개파, 핵심박이니 반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얘기 또 우리 원내대표 선거하면서 하지 말자 이런 뭐 의견까지 나왔으니까 네. 이제 뭐 친박 마케팅으로 되기는 힘들죠. 네, 이제 친박 네. 마케팅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럼요.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어쨌든 원내대표 지도부의 초석을 이제 뽑은 건데요. 예. 주어진 네네.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예. 참패 말씀도 하셨지만 당 수습, 예. 당청 관계 재정립 요구가 많은데요. 예. 이 예. 정유섭 당선인께서는 이 신임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당내 현안 뭐라고 꼽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당이 지리멸렬 상태예요. 네.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네, 새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되셨으니까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오는 거예요.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와서 당이 이제 면모를 쇄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국민들이 아 새누리당이 이제 변하고 있구나, 아 쇄신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떤 분을 모셔오느냐가 네.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요. 또 당청 관계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뭐 수직적인 그런 명령, 일방 지시적인 그런 인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네. 수평적인 관계로. 그래서 당정청이 쌍방 소통을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의견이 합의를 되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당이 지금 갖춰야 될 가장 큰 시급한 현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진석 당선자가, 원내대표 당선자가 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 저 정 당선자의 예, 예. 개인적인 예. 생각을 좀 피력하신다면 어떤 네네.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 좋을까요? 아, 그거는 여러 분이 거론되셨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원내대표가 추진할 네.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또 네. 우리가 그거를 위임한 거니까 원내대표한테 맡겨서 제가 또 뭐 특정인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까 예. 당청강 관계에 대한 이제 언급 잠깐 드렸었는데 자 향후 예. 청와대와의 당의 관계 좀 어떻게 예. 이 재구성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또 국회하고 저희 여당하고 이 의사소통 관계가 별로 매끄럽지 못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뭐 청와대가 이제 많이 양보를 해야죠. 네. 국회의 뜻을 많이 따라줘요. 지금 여서야 되거든요. 여서야 되니까 야당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하고 많이 소통을 해서 그 청와대 뜻이 여당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소통이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청와대가 이제 뭐 좀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와대의 양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네. 원내대표가 청와대와의 소통 또 야당이 두 당 아닙니까? 그럼요. 이 두 대야 네. 관계 소통 이 19대에 비하면은 소통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여서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이 네. 3대하기가. 그리고 뭐, 야당이, 그래도 야당도 아마 과거와 같이 이렇게 무슨 반대만을 위한 반대라든지, 정책 네. 발물적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야당이 다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정진석, 원내대표 당선자가 말씀하신 대로 협치의 시대가 아마 도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정유섭 당선인은요, 이번 총선에서 네. 가장 최저 득표차로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26표 차인데, 예. 그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만 합니다. 어깨가 예. 더 무거우시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낙선 선언을 하고, 네. 집에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 투표하면서 이게 역전이 됐다고 해서 제가 다시 불려나와서 그 만세를 부른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주거나 또는 유권자가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주 아주 저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한테 기회를 준 게 아마 유권자들이 네. 당신은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게 한번 정치해봐라. 기존의 정치인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주고 갈등을 조장하고 그랬으니까 당신은 좀 뭐 부패에 물들지 말고 막말하지 말고 당리당략 그 개파 중에 물들지 말고 그런 정치를 해보라고 저한테 아마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4년간 뭐 아까 말씀드린 특정 개파라든지 또는 그런 자기 이익을 네. 위한 그런 정치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표 차이가 네. 워낙 작다 보니까 네. 상대 네. 후보였던 네.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지금 당선 네. 무효 소송을 제기하신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요. 네. 문병호 의원이 제기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네.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써서 자기가 표를 손해봤다는 거예요. 네. 표를 손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저를 상대로 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를 상대로 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소송이면은 음흠. 해당되는 선거구가 많습니다. 상당 선거구가 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일 후보를 일주일간 썼기 때문에 네. 예? 그 상대적인 피해를 본 100표, 200표 진 선거구들이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선거 소송은 상당히 불리한 소송인데 아. 제가 볼 때는 문병호 후보가 자기 존재를 네. 존재를 과시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무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소송의 재검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재검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선 무효를 소송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자, 끝으로 예.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예, 예. 이 정당선인이요. 해양, 네네. 해운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세월호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그랬죠. 그럼 20대 네. 국회에서 지금 두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네. 대한 또 요구도 들고 나왔는데 이 네. 세월호 문제에 대한 여당의 스탠스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제 책을 세월호 조사특위위원들 17명이 다 읽어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사무총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조사해서 이것보다 더 나올 거 없다. 네. 세월호 이제 참사 후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전문가인 그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도리어 그 도태되고 네. 비전문가들이 이거를 문제를 대책 원인과 대책을 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엉망으로 지금 대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이유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정확하게 기술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보탬이 되고 교훈이 되나 네. 그걸 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월호 특위가 더 이상 발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로스쿨 입학 선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년간 24명의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했는데요. 이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현대판 음서제라며 이 로스쿨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스쿨 도입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 연결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영 교수 연결해서 현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이은영 교수님. 네. 17대 국회의 열린우리당 시절 의원이셨을 때 예. 로스쿨 도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예. 당시 로스쿨 도입의 추진 배경 뭐였나요? 아, 예. 제가 그 로스쿨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고 네.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노력했는데요. 네. 우선 사법시험의 폐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네. 고시 낭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이제 우리 경제가 점점 발전하고 다양화되면서 각 분야에서 학부에서 공부하고 나서 법을 추가해서 공부함으로써 이 법률가가 소양 있는 학부의 다른 전공 소양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법과대학은 그냥 학부제로 돼 있어서 정말 만병통치 하는 그런 일반 법률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으로 돼서 뭐
바람직한 길을 갔으면 좋은데 네. 이런 잡음이 생기네요. 네. 지금 또 로스쿨에 재직하고 계시니까요. 예. 지금 로스쿨 입학 전형이 뭐 저처럼 일반인은 이제 응시해보질 않아서 모르는데요. 네. 이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 정량, 정성 이 둘 다 학교마다 재량으로 시험을 보나요? 그 학교마다 그 합격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그 법학 적성 시험 소위 니트라고 하는 건요. 네. 그 마치 대학 입시 시험처럼 이제 모두 모여서 함께 봐서 거기서 이제 성적을 받고요. 네. 네. 또 영어 성적도 공인으로 받는 네. 게 정량 평가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성 평가는 각 대학이 이제 서류 1차 심사하고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정량평가는 대부분 학생들에게 변별력이 떨어지고 예. 정성평가에서 주로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뭐 정량평가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성평가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네. 정성평가 점수를 잘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입학에 갈림길이 되죠. 경쟁이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경쟁이 세서 그 학생들이 합격권 내에 몰려 있을 때는 뭐 근소한 차이로도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니까요. 네.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결국은 정성평가 점수도 배점은 있지만 이제 모든 학생들을 배점을 크게 벌려서 채점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근소한 격차로 채점할 것인지 하는 것이 면접관의 재량인데 결국은 뭐 합격권에 들게끔 점수를 받는 게 우선 이제 응시자로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어제 교육부 발표를 보니까요. 네. 합격 여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예. 결국 이 자소서, 자기소개서가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외삼촌, 판사거나 국회의원이거나 뭐 시장 등 이런 걸 써서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 혹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쓰지 왜 썼겠어요. 네. 그리고 그러네요. 저는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그 여러 이 당국자들이 좀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정성평가는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논리력과 또 앞으로 그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라는 것인데요. 네. 그 아무리 면접이라고 해서 그냥 뭐 집안 식구가 몇이냐 이런 거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건 이미 서류 심사로 출신 학교나 또는 그 학교에서의 성적 뭐 활동 상황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제 주어진 그 면접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하고 반박하고 이런 그 학생들의 능력을 면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마치 영어 회화 시험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유창하게 그 영어 회화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밝히느냐를 평가하는 네. 그런 시험이나 똑같은데 그런 데서 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얘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 현재 면접에서는 그럼 네.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가 전직 대법관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뭐 무슨 무슨 법무법인 대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다른 학교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외국어 대학에 공직하면서 처음에 몇 번 면접에 참여해 봤습니다. 요 근래는 이제 잡음이 생기고 나서 저는 뭐 그 문제에서 일단 빠져 있는데요. 저희 학교는 완전히 그 주어진 문제, 이제 미리 그 저 사례 문제를 줍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이제 필기로 써가지고 와서 학생들
3명 또는 5명이 토론을 벌이게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면접관들이 그 논리의 평가하고요. 허점을 네. 지적하고 하면 자기가 그것을 이제 보충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네. 네.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이제 이 전수조사라고 하는 교육부 조사가 주로 자기소개서 이야기를 밝혔는데 이 경북대 신평 로스쿨 교수의 저서를 보니까요. 네. 이 교수를 상대로 공공연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폭로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한 이제 어떤 전화 혹은 뭐 구두 찾아와서 하는 청탁 혹은 아는 뭐 내부 교수를 통한 청탁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공연히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절대 근절되어야 하고요. 지금 네. 이제 요번에는 그 남아 있는 증거가 자기소개서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교육부나 대학 당국에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구체적인 가족 배경에 대해서 쓴 게 있는가만 이제 걸러냈는데요. 네. 그 면접에 들어오기 전에 그 면접관에게 미리 뭐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부탁한다는 청탁이 들어오는 네. 것. 이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대한법학교수회가요. 예.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예. 자, 교수님은 대한법학교수회 소속이신가요? 네. 거기 회원입니다. 아, 그럼 어떤 입장이세요? 아, 저는 뭐 폐지보다도 네. 지금 이번 문제가 터진 것은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로스쿨이 지금 8년 차가 입학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었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걸 이번 기회에 대수술을 하지 않고 이대로 네. 나가려면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네. 폐지가 아니고 개혁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법시험 존치 문제로 또 확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논의 또 있습니다. 네. 아,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듣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로스쿨의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니까 과거 사법시험의 폐해에 관한 걸 우리가 잠시 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제도가 정착하려면 우리가 이것저것 문제점을 다듬어서 적어도 한 30년 운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너무 섣불리 이쪽에서 실망했다고 그래서 다시 과거의 문제점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네. 그냥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 네. 아닌가. 과거의 것을 그냥 다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해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하되 로스쿨 네.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이신 거군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영 교수였습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도,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